자,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저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블랙리스트, 우리말로 하자면 검은 장부예요. 이게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최순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 작업 형태로 만들어진 정황. 이게 이제 특검에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을 특검팀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작성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컨트롤해, 조종해서 명단을 만들었고, 이후에 문체부로 하달했다는 구체적 진술 나왔다.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은 이제 그 국회 국감에서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진룡 전 장관은 2014년 6월경에 리스트가 처음 나왔고 이전에는 구두로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했고 이후에는 좀 허접하긴 하지만 백지에 이름만 쭉 있는 허접한 형태이지만 여하튼 문건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때 이제 그 모철민 지금 프랑스 대사인 그 당시에는 교육문화수석 교문수석이었죠. 예, 그 모철민과 다른 비서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문체부의 그 실무진들한테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데요. 네. 그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소환이 됐죠, 특검에. 그 정관주, 그 당, 그 지금, 국민소통비서관이었고 국민소통비서관. 당시에는 국민소통비서관이었는데, 그게 정무수석실 산하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특검에서는 조사가 된 거고, 그렇다 그러면 2014년 6월에 그러면 정무수석이 누구냐? 그게 지금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에요. 네. 그 직전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인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정현 수석도 이제 뭐 특검에 이제 당시 수석은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윤선 그 장관이 수석으로 오면서 리스트가 갈수록 더 많아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명단 수가. 네. 그러면 조윤선 수석이 나는 모른다 하기가 좀 어려울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의 지적처럼 정말 실력이 없거나 그또 하나 이제 무능 코스프레죠. 아니면은 아예 그 수석이지만 수석 대접을 못 받고 배제돼서 김기춘 실장이 바로 그럼 그 아래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지시를 했다는 건지 여하튼 정무수석을 지냈던 조윤선 장관이 이후 그러니까 그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 비서관은 문체부 1차관으로 지금 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문체부 장관으로 조윤선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이게 뭔가 퍼즐이 맞는다란 말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최근에 안 그래도 최순실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데가 문체부인데 네. 거기에 장관으로 임명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뭔가 깨름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정현 정무수석 다음에 바로 조윤선으로 가는 게 박준우 수석이 한번 더 있습니다. 박준우 수석은 외교관 출신으로서 지금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예. 저는 저 소식을 접하면서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진보 좌파를 갖다 압도하기 위해서 보수 우파 쪽에 그걸 키우기 위해서 보면 뭐 미르재단도 만들고 또뭐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 즉 이른바 투트랙으로 네. 진행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문득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우기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긴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한 겁니다. 뭐냐니까 보면 예를 들어 김영환 민정수석 같은 경우 실제 보면 정윤의 문건 그 파동 때 보면 김영환 민정수석 쏙 빼고 김기춘 실장에서 우병우 비서관을 바로 갔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출신으로서 능하게 이런 일을 하기는 뭐하고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 비서관은 관료 출신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김기춘 실장이 만약에 조윤선 장관 주장이 맞다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한테 지시를 했고 김기춘 실장이 바로 관료 그 어떤 관료 시스템 잘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정관주 소통비서관을 통해서 네. 만들어서 모철민 그 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에다가 이른바 오더를 때린 것이 아닌가 자, 그 짐작되는 거죠. 예, 이 과정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의 고위 관계자가 2014년 6월에 허접한 명단이 하나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성향 분석이란 허접한 명단이 내려왔다. 허접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허접해요. 이름만 있고 특별한 내용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더니 그럼 거꾸로
작성해서 올려보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문체부가 지원 제외 대상자 등을 걸러냈고 더 다듬어진 명단을 이후에 직접 만들어서 청와대에 올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 소장님, 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체부 누가 줬냐? 좁은 접시를 다 줬고 좁은 접시를 그럼 어디서 받았냐? 정리서 받았다고 그랬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갖고 무차별하게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저희 실국장들한테 뭐 수시로 압박을 하고. 네. 수시로 압박을 했다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 자체의 그 직원들이 있지만 전체 문화계 리스트, 만 명에 가까운 리스트를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도 청와대에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아마 문체부 아까 말한 실국장들에게 문화부 내 문화계 내에 있는 블랙리스트, 즉 전 정부에서 비판적인 인사들을 속아내라라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불만들이 아마 문화계 쪽으로도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이런 일들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12년, 13년 사이에 영화 광해라든가 그리고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계들이 야당 성향의 현재 여당의 비판적인 영화들이 많이 양산함에 따라서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일들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똑같이 문화계 내에서 좌파 성향 인사라고 정부의 비판적이기만 해도 좌파라고 딱지를 지면서 쫓아낸 일들을 아마 전체 부서 차원에서 그 동료에서 진행했던 것 같고 아마 유진용 장관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든가 장관 라인이 아닌 그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자, 실국장을 중심으로 차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리스트 관련 부분을 수시로 압박을 했었다 그런 부분은요. 고 김영환 전 민전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보시면요. 김기춘 지시로 이렇게 추정이 되게 장자와 함께 어른으트라는 장자죠. 함께 사이비 예술가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문화계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라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상징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철 특검보가 예. 이걸 수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망록, 이게 이제 업무 수첩이에요. 현재 사본의 형태, 카피본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지만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본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님. 예. 진짜 제대로 수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저 안에 있는 그거는 이제 그 칼끝은 김기춘 실장과 그리고 뭐 대통령 유저 직접 저가 보기에는 비망록은 그 김기춘 실장 전 실장을 칼끝으로 이제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정권 아니냐? 그러면은 보수 정권에 들어섰을 때 좌파 진영에 뭐 일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을 뭐 배제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예술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서 만일 저런 좌파 선동적인 예술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런 거는 시장에다 맡겼어야죠. 마켓에다 맡기고 그리고 그거를 향유하는 그 소비자에게 맡겼어야 하는데 그걸 저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거를 국정 철학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좀 그 저급한 수준의 이념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저는 저거받아서 생각하지는 않고요. 보면은 아까 우선 장은 실장이라는 뜻이고 이제 뭐, 예.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실장의 장이었죠. 원래. 실장의 장이 예. 제일 위에 있는 예. 네. 김기준 실장이 지시한 내용이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실 역대 정권에서 자기 정권 좌파 정권에서는 좌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예술적인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는 보면 지원을 끊습니다. 근데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고픈 가운데 자기들끼리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럼 국민 혈세로 여러 가지 기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우리 서양호 소장 참여정부에서 참여하셨습니다만 청와대 행정관 근무하셨습니다만 그때는 보면 보수 우파 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찬바람이 불 정도였고 진보 좌파 쪽에는 상당한 부분 기금 여러 가지 기금 형태로 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때하고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 때 엄청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우리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런 식으로 돈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어떤 영혼을 사려는 것은 저급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런 블랙리스트 낱낱이 밝혀갖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예술인들한테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국민 혈세예요. 그것도 한번 자기 돈 퍼줍니까? 국민 혈세로 여러 가지 기금 형태라고 그런 식으로 예술가들의 어떤 영혼을 갖다가 좀먹는 이런 일들은 어느 정권이든지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최순실이 이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주도했다. 뒤에서 이제 다 조종했다. 이런 그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최순실의 측근들이 특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특검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호불호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 단체나 인물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특검에서 이루어진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최순실이 어떻게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에 주도했는가를 저희가 한번 흐름도로 보여드릴게요. 배후의 경로는 이렇다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작업을 주도했는데 자,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주도하면 그 결재를 중간에 이제 통과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선으로 내려갑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이걸 공식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적인 관계가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 부분이 비선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빨간 부분이 공적인 루트를 탄다는 겁니다. 조윤선 법무수석이 있고 말씀하신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교육문화수석실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로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국 그리고 문체부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각종 센터 이렇게 이제 만 명에 가까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이쯤 되면 뭐 최순실 씨가 조선 개국의 그 명군이었던 명대상이었던 뭐 정도전쯤 되는 것처럼 되는데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의 전반을 다 아울렀다. 그리고 국정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부 부처의 모든 중요한 인사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블랙리스트는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역대 정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 나가고 배제해 나가고 차별해 나가는 과정들은 늘 진행돼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아마 최순실 씨는 본인이 차은택 그리고 장시호 고영태 등 문화체육계의 본인의 인맥들을 통해서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 여기에 섞어 넣어서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최순실 씨가 모든 그 블랙리스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불편한 얘기를 했다던가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서 뭐 한두 마디 한 것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역대 정권의 충견처럼 아마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태들 때문에 기인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보면 그 참 그 녹음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청와대에서 허접한 문건이 내려왔어요. 허접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싹 깔끔하게 다듬어서 만들어 역으로 올렸어요. 그 얘기 나오죠. 네네. 이 얘기를 들으면 문득 참여정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왔던 공무원들이 저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했던 네. 말이 생생히 떠오르는데 뭐냐니까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일개 비서관실 해봐야 10명 안쪽입니다. 네. 10명 안쪽이 그 인원 갖고는 큰 방향만 정하지 네. 구체적인 건 다 부처에다가 오달 때리거든요. 네. 결국 뭐냐니까 그런 과정들 통해서 저 한 9,500명에 달하는 명단도 실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실무 담당자들이 만들어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죽 허접하게 자 이거 뭐 이른바 진보 좌파들만 속아 내라라고 오달 때렸겠죠. 네. 그러니까 그 영혼 없는 공무원분들은 쫙 만들어서 올렸던 거고 이거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것이 전혀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회에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고 앞으로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이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리스트 그러면 과연 누가 포함이 돼 있을까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문체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